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계약은 여러분 여러분 하셨죠? 계약이라는 거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그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관계를 맺기 위한 일정한 합의, 약속이다. 계약. 우리가 근대 사회 이후로 계약자의 원칙 때문에 이제 그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계약의 내용은 이제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약간 현대화해서 수정되긴 했지만, 따라서 그 동그라미 2번 이야기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되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이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계약서 작성은 계약의 발생 요건이 아니다. 근데 왜 작성하냐면, 나중에 계약상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자료로 삼기 위해서 계약서를 만들 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로만 해도 서로 일치하면 계약입니다. 계약의 성립 요건 두 번째.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지, 뭐 강압적으로 협박당해가지고 하는 거는 계약이 아니죠. 그래서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뭐 신체 포기각서 이런 거 들어보셨지? 그거 안 돼요. 무효입니다. 뭐 일정한 형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뭐 계약자, 계약 내용, 계약 날짜, 서명, 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 공증이 뭔가요? 공증이라고 되는데, 공증. 여기 법원 앞에 가면 공증사무소가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계약서를 이렇게 꾸미면, 이게 갑과 을이 이제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지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 이게 이제 계약서인데.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들으면요. 이 문서 자체가 없어도 사실은 계약이 성립이 돼. 근데 혹시 분쟁이 발생할 거 대비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했죠. 근데 이것마저도 불안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상대방이 혹시, 아, 나 그때 계약서 작성한 적 없어. 너가 여기 찍힌 도장은 네가 내 도장을 훔쳐서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넘어뜨릴 거냐고. 그러니까 이때는 공증이라는 것까지 해가지고요. 공증을 받아놓으면, 공증이란 건양 당사자가 둘이 공증사무소에 가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증을 하게 되면 재판할 때 나중에 이거는 증거조사할 것 없이 그대로 인정해버린다. 요 제도예요, 공증.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아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까 했던 내용들에다 그 동그라미 2번에 다음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어요. 처분이 허락된 재산 처분,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한 행위. 아, 임금 청구 아까 말씀 안 드렸네. 임금 청구. 여러분 15세만 돼도, 미성년자인 15세만 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친권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있어야 돼요, 사실. 근데 나중에 일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월급 있지. 이거는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혼인 이후, 요거 성인 의제라고 했지. 이때는 혼자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최고권, 철회권, 취소권. 아, 아까 했는데 취소권 배제는 얘기 안 했군요. 참. 만약에요, 미성년자가 거짓말을 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나는 성년자입니다, 성인입니다, 거짓말했거나, 아니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수가 있겠지. 이럴 때는 이렇게 속임수를 썼을 때는, 속임수일 때는 뭐라고요? 속임수. 그때는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취소를 할수 없다 이 말이야. 그 사술이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민법이 개정됐더군요. 보니까 민법 개정돼가지고 그 사술이 아니라 우리 쉬운 말로 속임수라고 바뀌었습니다. 다시 속임수.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채권 채무 관계라는 말이 나오죠. 178페이지에 채권 채무 관계. 뭐 채권자, 채무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채권 정확한 정의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채권자 그럼 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돈 빌려준 사람 물론 채권자죠. 그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한테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인데, 가령 내가 무슨 약속을 하면, 약속을 해서 내가 당신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했다라고 많이 약속을 하면, 상대방은 나한테 초상화를 그려달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도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는 이제 그쪽 반대에 의무를 지닌 자가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채권자의 목적은, 채권의 목적, 두 번째 칸, 채권의 목적은 돈,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은 일부분이고 급부예요, 급부. 어떤 행위를 할 의무가 급부지, 급부입니다. 그리고 근데 동그라미 2번, 이러한 급부는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한 것을 약속을 해야 돼요. 우리 민법
총칙 교과서 처음에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가령 내가 한강 바닥에 떨어뜨려서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주면 50만 원 사례를 해주겠다라고 만약에 약속을 하면 그건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한강 바닥에 있는 거 어떻게 찾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전 불가능해서 무효다. 선량 풍속 서해질수 위반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도박장에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박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니까 이걸 여기서 벌어지는 이런 금전대차 행위는 도와줄 수가 없어. 그거 무효입니다. 채권 발생의 원인, 이런 채권 발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불법 행위도 있고 채무 불이행도 있고. 그래서 이 채권 발생이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채무 불이행, 마지막 칸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제 계약 해제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그럼 해제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내가 손해배상을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 배상해 줘야 됩니다. 자, 됐어요. 채권 이야기는 끝났고, 그 다음에 불법 행위란 말이 나오죠. 불법. 네. 불법 행위 보겠습니다. 178페이지. 불법행위. 불법행위에 있어서 이쪽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가해자라고 하고 이쪽은 이제 피해자라고 합니다. A와 B가 있으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얘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 자, 이거는 가해자가 위법성이 필요해요. 요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에 돼요. 법에 따른 행위를 했는데 피해를 입었어. 그때 손해배상해 주는 게 아닙니다. 위법하게 고의 또는 과실로, 그죠? 뭘 의도적으로 한 게 고의죠. 그 다음에 실수로 한 게 과실이지. 마땅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네. 담배를 피우다가 함부로 버리면 안 돼. 근데 담배 공주를 휙 던졌는데 그거 불이 나버렸어. 그러면 이건 과실이에요. 손해배상해 줘야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책임 능력자. 요 사람 A가 바로 책임 능력자. 자신이 하는 행위가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책임 능력자예요. 판례상으로는 대개 13세에서 14세 정도 되면 책임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봐요. 아까 우리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는 기준은 19세로 그냥 통일시켜버렸죠. 근데 이게 책임능력자는 그런 규정은 없어. 근데 판례상으로 13세, 14세면 중학생 정도 되나요? 중학생, 중학교 한 2학년 되나? 그 밑에쯤이면 자기가 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인지를 알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야죠. 이 손해. 손해라는 것은 정신적 손해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이른바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거 있죠. 이게 첫 번째 일반 불법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건 이제 민법 750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건데 일반 불법, 일반적인 요건들이야. 근데 두 번째로 우리 민법은요. 특수한 불법 행위 요건들을 별도로 규정해 놨습니다. 특이한 경우들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179페이지에 특수불법행위. 의의 보시면 일반적인 불법행위 성립요건과 달리 책임의 성립요건이 가볍게 되거나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로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가 있습니다. 자, 이거 판사 안 할게요.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장이, 자 보세요, 이거 13세, 4세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초등학교 2학년인 뭐 9살짜리 어떤 애가 있어. 얘가 학교에서 막 장난치다가 옆에 있는 아이 다치게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자체는 불법 행위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얘 자체가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요 9살짜리 아이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합니다. 아니 자기가 불법 행위인지도 모르는 행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책임 능력을 적으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까? 이럴 때 대비해서 그러면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데 사각지대가 생기죠. 근데 이때 이 아이 9살짜리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감독자가 있으면 이 감독자가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제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이 하는 거죠. 부모님이. 그럼 자, 만약에 고등학생, 18살인 고등학생이 이번에 불법행위를 저질렀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때는 부모일지라도 민법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책임 능력이 없어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 안 져도 돼요. 사실은 부모가 난 모르겠다라고 배째라 그러면 할 방법이 없어. 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 18살짜리 고등학생한테 추궁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민법적으로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대신 배상해 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사용자, 근로자의 반대말이에요. 사장이지. 특수한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일 근로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으면 이제 사용자가 뭘 평소에 관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해가지고 사용자가 배상 책임 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자기의 관리 감독을 다 했다, 관리 감독을 다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사용자는 면제될 수 있도록 해놔서 면책됩니다. 면책. 그때는 이제 근로자가 배상 책임집니다. 공작물의 세 번째,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다. 이런 표현 나오죠. 여러분이 만일 집에 벽에다가 벽 위쪽에다가 페인트 칠을 했는데 사다리가 없어서 옆집에는 사다리를 빌려와서 사용하다가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했어. 그럼 누가 배상 책임지겠어? 사다리 주인이 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빌려온 사람,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그게 점유자라고 합니다. 그 사다리를 사실상 점유한 사람. 그런데 점유자에게도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이때는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점유자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다리가 왜 쓰러져요? 그러면 뭐 소유자가 잘못한 것일 수 있겠죠. 그러면 소유자가 배상 책임집니다. 동물의 점유자. 동물, 타인의 개를 뭐 애완견을 맡아서 보호하고 있다가 행인을 다치게 했어. 그러면 그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애견센터 요즘 많지. 애견센터에다가 하루 동안에 고양이를 맡겼어. 근데 고양이가 사람을 물었어요. 그럼 그거는 고양이 주인이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애견센터 주인이 하는 겁니다. 공동불법행위, 이른바 집단폭행 같은 경우에요. 내가 혼자서 막 폭행을 당했는데 수십 명이 몰려와서 막 집단폭행해서, 근데 그럼 누가 몇 대 때리고 했는지 잘 모르잖아. 누가 내 머리를 때리고 누가 팔을 때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수십 명을 한꺼번에 불법행위자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통 뭐 한 학생을 왕따시킨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이건 특수건 간에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어.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럼 이제 손해배상 해주는 일이 남았단 말이죠. 180페이지에 이제 손해배상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의 원인은 이렇게 불법행위일 수도 있고, 아까 그 전에 우리가 채권 채무 관계 배웠죠. 그러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역시 상대방한테 금전적으로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손해배상 발생 원인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있고, 그리고 뭐라고? 불법행위가 있는 겁니다. 자, 180페이지 세 번째 칸 보세요. 손해배상의 내용. 첫째, 원칙.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사실 손해배상입니다. 근데 이 원상회복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돈으로 주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범위 두 번째, 이건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같이 배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요, 교통사고를 당했다. 네. 교통사고를 당했다. 합의를 하는데 그 합의금 속에는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치료비만 받지 않죠, 되게? 치료비만 받지 않는다. 그럼 플러스 거기에다가 정신적 위자료를 받잖아요. 정신적 위자료. 그 이유가 바로 정신적 손해까지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 같은 규정도 있어요. 민법 764조가 있는데요. 법원은 명예회복,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요, 일단 금전 배상 명령 내리겠지. 근데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신문에다가 뭐 정정보도를 내라, 정정기사를 내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후발 손해도 배상한다.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미처 몰랐던 그 어떤 그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럼 이 경우는 우리 판례상 인정합니다. 나중에라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
네, 됐습니다. 그 밑에 칸은 뭐 각자 읽어보세요. 핵심 개념 체크도 보시고 18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금 자 183페이지 가면 민사 소송 이야기가 나와요. 아, 조금까지 봤던 거는 어떠한 경우에 누가 무슨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냐 여기 그 이야기만 한 거지. 만약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는데 저 가해자 A가 피해자 B에게 손해배상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해주면. 마땅히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B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력구제 원칙이,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B가 A를 찾아가서 직접 돈을 빼앗아 오거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B는 국가의 힘을 빌어서, 즉, 소송의 힘을 빌어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민사소송이에요. 그런데 되게 처음부터 뭐 소장을 법원에다가 제기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라도 저 A가 뒤늦게 후회를 해서 B에게 손해배상 해주면 다행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잘 활용되는 방법이요. 내용증명 우편제도가 있습니다. 거의 맨 위에 내용증명 우편제도. 그래서 저 경우에는요. B가 A에게 하고 싶은 말 있지. 너 지난번에 나한테 그런 행위를 끼쳤는데 이것은 민법 몇 조에 의한 불법행위다. 따라서 당신은 당연히 나한테 손해배상 얼마를 해줘야 된다.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해주냐. 몇 월 며칠까지 안 해주면 나는 기어이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작성해야죠. A4용지에다 작성해가지고 복사를 두 번 더 해. 그러니까 세 부를 만들어요. 세 부를 만들어서 한 부는 우체국에다가 맡기는 거야. 우체국에다 제출하면 한 부가 우체국에 보관하고 하나는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나의 용도로 하나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 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판이 열리면 이러한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그리고요. 민사소송 제도도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어. 그 정식 재판이 아니라 뭐 법관 앞이나 아니면은 조정연회가 따로 열려가지고요. 서로 절충안을 만들어서 상호 양보하는 형태로 합의안을 만듭니다. 그럼 민사 조정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마치 재판을 한 것처럼 법적인 효력이 인정돼서 사람들이 이 분쟁을 간략하게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판결까지 가게 되면 서로 막 진흙탕 싸움이 돼가지고 감정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 조정을 하면 그나마 나아요. 그 다음에 소액상권 심판은 2천만 원 이하의 작은 액수다. 요거 2천만 원 기억하시고 2천만 원 이하 작은 액수를 가지고 뭐 정식 재판하는 거는 서로 비경제적이니까 이때는 법원에서 재판하지 않고요. 상대방한테 그냥 우편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아무런 소리 안 하면 이거는 마치 재판이 확정된 것처럼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재판 따로 열리지 않습니다. 소액상권 2천만 원. 민사소송. 절차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민사소송 절차. 거기 첫 번째로 이제 재산을 확보한다. 이런 표현 나오죠. 재산 확보. 자, 아까 피해자 B가 A에 대해서 소송을 이제 제기할 텐데 설사 승소 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이에 가해자 A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대비해가지고요. 가령 뭐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거 처분금지 가처분 자처분 신청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네. 이러이러한 사유로 내가 재판을 청구할 텐데 미리 저 사람 처분하지 못하도록 좀 해주셔. 그러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다가 이 가처분 결정이 났다는 걸 기재를 해줘요. 그럼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가지고 이거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판결 절차가 거기 나오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네. 강제 집행 절차가 이렇게 있는 거죠. 판결해 가지고 만약에 이겼어. 승소했어. 그러면 상대방의 재산 아까 묶어 놨었죠? 묶어 놨으면 이제는 강제 집행해 가지고 재산을 확보해 버립니다. 요 절차예요. 이게 크게 보면 이 세 단계고 요 중간에 이제 판결 절차가 좀 자세히 거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결 절차.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원고. 저 가해 피해자 사건에는 B가 원고가 되겠죠. 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피해자가 원고, 가해자는 상대로 피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이라는 걸 제출하면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에서는 피고 쪽에다가 이 소장을 보내요.
보내서 답변서를 작성해라. 답변을 제출하라. 그 다음에 재판 날짜도 통보합니다. 재판 날짜는 이제 양쪽에다가 통보하는 거죠. 원고와 피고에게. 요걸 이제 변론 기일이라고 하는데, 변론 기일. 민사법원에서는 변론 기일이라고 해요. 변론 기일. 네. 변론 기일을 정해요. 재판 날짜입니다. 요거 이제 통보해서 양 당사자를 그날 이제 소환합니다. 법원에. 그럼 이제 양쪽에 이제 내가 판사면 양쪽에 있죠. 그럼 당사자들께서 서로 주장하고 답변하고 때로는 부인하고 저쪽에서 뭐라고 하면 예스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 항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변론 기일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제 한쪽에서 주장하면 여기서 이제 반박할 수도 있고 네, 반박. 반박하는데 반박에는 이제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노우죠, 노. 아니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항변하는 수도 있는데 항변. 그렇다. 그렇다. 그러나 그러나 이래서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 저 사람한테 돈 빌려줬습니다라고 소송 제기하면 피고가요.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돈 빌린 적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노 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부인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또 그래요. 맞아요. 나 돈 빌린 적 있어. 그렇지만 지난번에 내가 갚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항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증거를 제출하면서 막 증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증명을 잘한 쪽에서 이기겠지. 그럼 소송이 종료가 됩니다. 이건 판결이라고 하지. 네, 판결이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어요. 맨 아래에 1심에 대해서 억울하다. 근데 2심에다 올리는 게 항소입니다. 2주 안에 항소하도록 돼 있어. 만약 2주 안에 항소 안 하죠. 양쪽에서 항소 안 하죠. 그럼 이 재판은 확정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상고는 뭐야? 대법원에다 한다고요? 3심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가죠. 지금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민사소송 절차인데 이거는요. 아까 몇 시간 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소송이라는 건 상당히 어렵다 이거야. 뭐 혼자 나 홀로 소송할 능력이 안 되면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변론 기일이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지겹게 갈 수도 있어요. 그 심한 경우는 몇 년 동안 간단 말이야.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소송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184페이지에 보면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슬기롭게 분쟁 해결하는 게 좋고 당사자가 만나서 합의하는 게 좋지. 근데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기억하세요. 협상, 조정, 중재 이런 게 있습니다. 협상이 이제 바람직한데 그게 잘 안 돼요. 당사자끼리 협상이 안 되면 조정 들어갈 수 있어. 조정은 이제 제3자가 개입하는 겁니다. 제3자가 개입해서 이른바 조정안을 작성해. 제3자가.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식으로 타협하면 좋겠습니다. 그 조정안을 딱 만들면 조정안을 만들어서 양쪽에 주면 양쪽에서 일정한 기간 안에 뭐 불만이 없으면 아무 얘기 안 하면 이거는 재판이 확정된 것처럼 처리가 돼버려요. 조정. 물론 한쪽에서 수락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재라는 방법이 있어. 이거는 제3자한테 완전히 당신한테 맡기겠습니다. 중재안을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조정이라는 거는 조정안을 내도 당사자가 여기에 구속되지 않죠.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중재안은 다른 점이 중재자가 중재안을 제출하면 이건 당사자가 따라야 돼요. 법적으로 거기에 구속됩니다. 요 차이점. 법률구조기관들, 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 개념 체크 또 되고 넘어가시고 지금까지 보신 게 이제 뭐 개인생활에 관한 법이었죠. 186페이지에 생활 속의 법. 생활 속의 법인데 여기 뭐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생. 자, 출생 시점은 완전 노출설이라고 이미 여러분 배우셨고, 근데 예외적으로 태아는 세 가지 경우 상속, 유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청구에서는 네,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아기의 이름 짓기. 뭐 법원에 개명할 때는 가정법원에다가 합니다. 개명 어디서 한다고? 네,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출생신고는 오히려 행정기관에다 하는 거죠. 입양이 뭔지 아실 테고 입양. 인지가 뭐죠? 인지가. 부모가요. 부모가 저 아이는 나의 아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인지입니다. 되게 이제 그 혼인관계 외에서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럼 저 아이를 나의 아이로 인정하겠다.
그럼 인지예요. 인지를 하는 순간 이제는 이제 뭐 상 엄연히 법정 자녀가 되므로써 상속권도 발생합니다. 혼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혼인. 혼인이 무엇인지는 아실 테고 두 번째 칸 보세요. 혼인의 성립 요건. 실질적 요건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일치해야 되고 혼인 가능 연령. 우리나라는 남녀 공이 18살입니다. 그 혼인이 제한되는 친족 관계, 근친혼. 8촌 이내에는 혼인 못 해요. 그다음에 중혼이 아니어야 됩니다. 한번 결혼했던 사람은 또 할 수 없습니다. 이중 결혼 안 된다. 형식적으로는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요, 실질적 요건을 갖췄는데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 혼인의 효과. 혼인하게 되면 인척관계가 성립되죠. 요 인척이, 인척이라는 것이 혼인할 때 인자예요. 그럼 사돈들 중에서도 일정한 범위는 사촌까지는 가족으로, 친족이 되어버리는 거야, 친족. 그리고 부부간에는 정조의무, 동거의무, 협조, 부양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혼사유가 되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자, 이런 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상가사 대리권. 여기 이제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대요. 남편과 이제 부인이 있는데 여기 마트에서 뭐 생활 필수품을 구입해서 필수품 구입했죠. 근데 둘이 뭐 협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의를 하진 않았어. 이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갔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람도 역시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대신 원래는 이 사람 대신 이걸 구입한 거냐. 이 생활 필수품은 이 사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민법에서 대리권을 수여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상가사와 관련된 것은 이렇게 대리권 수여 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일종의 채무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마트 사장이 나중에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 했을 때 아 이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상가사 대리권이에요.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 네, 부부간에도 자 일단 부부간에는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분리해서 처분 관리권이 있다. 뭐라고죠? 그 재산 관리권이 독자적으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의 재산, 부인의 재산이 따로 있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령 뭐 부인의 재산을 남편이 관리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꾸밀 수는 있습니다. 이게 계약을 혼인한 다음에 꾸미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얼마든지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세요. 뭐 부부간에 무슨 계약이냐. 얼마든지 계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권의 독립한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부간은 약간 특수한 관계에 있으므로 계약을 나중에라도 취소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는요. 혼인 이후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근데 혼인 중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일방 당사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약 취소권이야. 성년 이전은 아까 했죠. 이 경우는 네, 단독적으로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187페이지 맨 위에 조금 전에 요 단어가 생각이 제가 안 났네요. 부부 별산제라고 합니다. 예, 부부가 재산을 각자 수유하고 관리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뭐라고? 부부 별산제라고 합니다. 별산제. 그래서 별산제 문제에서 비록 별산제지만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일상생활, 공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래나 일은 한쪽에 대리권 수여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은 부부 양쪽이 공동으로 진다. 이게 일상가사 대리권이에요. 괄호 4번 이혼 나왔습니다. 이혼. 제가 사실 다른 강좌에서는 그동안 이혼에 대해서 혼인을 강조했지 이혼은 잘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혼은 별로 뭐 좋은 일도 아니잖아. 아 그런데 최근에 사실 2개월 전에 모 시험에서 서울시 시험에서 이혼 문제가 나왔어요. 아. 이혼 문제 나와가지고 협의 이혼과 네 재판상 이혼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봤습니다. 사실 막 그림 그려가면서 했어. 제 책에 있죠 물론 제 책에 있는데 이혼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부부간에 우리 이혼합시다 라고 의사의 일치만 보면 해결되는 거야. 아, 두 사람 같이 살기 싫다는데 괜찮죠?
이거 뭐 국가가 굳이 반대할 건 없지.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요, 법원에서는 확인만 해줍니다. 물론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가긴 해. 그렇지만 당사자의 이혼 의사가 일치한다는 점만 확인하면 그 사실을 확인해 줘요. 됐어? 됐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없었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숙려기간 순서가 그렇죠. 서류 제출하면 이제 서류 제출하겠죠.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일단 서류 제출하면 이제 법원에서 요거 과거에는 없었는데 숙려기간인 걸 부여해 줍니다. 뭐 3개월 이렇게 3개월 동안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오. 그래서 3개월 이후에도 당신들의 그 이혼 의사가 분명하다면 그때는 이혼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법원의 확인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확인. 그럼 이제 이혼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이혼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아, 요게.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 확인했다가 이혼되는 건 아니고요. 요 확인 날짜로부터 또 며칠 이내에 호적관세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때까지도 어느 한쪽에서도 아무도 신고를 안 하죠. 그러면은 다시 부활합니다. 이거 이혼은 없어지는 거야. 요지돼요.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은 한 사람이 협의가 안 됐을 때 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줘. 그러면 이혼 청구 들어갑니다. 근데 이혼 청구할 때는 이혼 사유가 법률이 정한 법정에 이혼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때는. 법률,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에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한 사람이 뭐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학대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고의적으로 유기를 했다거나 가족을 유기했다거나 이런 경우. 그러면 이혼 청구를 하면 이제 재판이 열린다는 거야. 아까 우리 민사 재판 봤듯이 재판이 열려 가지고 뭐 판결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혼 판결이 나면 이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혼 된 거예요. 바로 이 판결 날짜에 그냥 효력이 발생해. 이혼 된 거야. 물론 나중에 호적관세 신고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그냥 그저 행정 절차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혼했습니다.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그냥 알리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자, 이혼의 효력도 읽어보시고요. 이혼의 효력.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제 소멸하는데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 분할한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일 불법 행위를 한 쪽이 있다고 한다면 위자료 청구권도 상대방이 갖게 되고 기르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양육비 결정이나 아니면 면접교섭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혼 얘기는 그렇고 괄호 5번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관계 친생자와 양자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핏줄관계로 맺어지는 거 친자라고 불러요. 친자 중에는 이제 혼인 중에 출생자가 있죠. 혼인 외에 출생자가 있고 그 혼인 신고를 한 경우가 혼인 중에 출생자야. 이건 정상적인데 혼인 외 그러니까 혼인 신고하지 않았어도 핏줄을 갖고 있는 내 자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라고 하고 아무튼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어때요? 내 아이가 되는 거야. 아까 인지한다고 했잖아. 인지. 네. 그럼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핏줄 관계가 없지만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양자가 나오죠. 4번 양자. 입양에 의해서 입양하게 되면 혼인 중의 자처럼 취급이 됩니다. 이게 양자 제도예요. 그런데 그다음 옛날에는 양자만 있었는데 나중에 친양자 제도가 생겼죠. 동그라미 5번 친양자. 양자 앞에 친자를 붙이게 되면 마치 혼인 중에 친생자인 것처럼 즉 핏줄 혈연 관계로 맺어진 것처럼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양친애가 그 양아버지죠. 의붓 아버지 양아버지의 성과 본까지 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양친애 친생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본래 친생 부모 있죠. 원래의 핏줄을 이어준 그 친생 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도 모두 끊어집니다. 이게 친양자 제도예요. 차이점 아시고 친권이란 말 많이 하죠. 부모가 미성년자에 갖고 있는 권리
옛날에는 친권 그러면 권리적인 의무를 강조했는데 요즘은 의무다 이거죠.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그런 부모의 의무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친권. 그래서 친권을 남용한 자는 이제 친권을 박탈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졌죠.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친권. 그리고 괄호 6번 보면 뭐 부양관계라고 설명되어 있죠. 일정한 범위의 가족과 친족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직계 존비속 간에는 부양할 의무가 있어.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부양에 대해서로 설사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 간 배우자 간에도 부양 의무가 있고 일정 범위 친족 사이에 부양 의무가 있다. 삼촌인가 그런데 삼촌 이내에는 동거하고 있으면 부양 의무가 발생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친족 관계 법률상 우리가 친족 그러면 8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 그리고 배우자까지가 친족이다. 우리가 친족의 범위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민법에서 딱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촌수가 나오는데 직계 혈족 아시죠? 직계 혈족은 직계 그냥 곧바로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손자 이렇게 나가는 게 직계야. 옆에서 나뭇가지 뻗듯이 옆으로 뻗어 있는 뭐 삼촌 사촌 이런 사람들은 뭐 고모 고모부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반계 혈족이죠. 반계. 형제자매는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자매는 반계가 됩니다. 직계가 아니라. 가족의 범위 뭐 배우자 넘어가시고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사망이죠. 사망과 상속 문제입니다. 189페이지에 네, 사망과 상속. 사망은 언제 사망한 거라고요? 사망은 우리 민법상으로는 맥박종지설이라고요. 맥박이 종지되면 사망합니다. 그래서 사망하기 전에 보통 이제 유언서를 작성하지요. 예, 유언서 작성하는데 유언서는 우리나라 민법상 형식주의입니다. 그래서 예, 유언서는요 거기 그 책에 있듯이요 다섯 가지 형태만 밖에 없어. 우리 민법이 허용하는 유언 방식은 다섯 가지입니다. 뭐죠? 자필증서, 비밀증서, 녹음증서, 구수증서. 뭐 하나가 저도 깜빡했는데 비밀 구수 하나 둘 셋 넷 내가 뭘 얘기 다섯 개 얘기했죠? 네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합니다. 비밀증서 같은 경우는요 이게 봉투에다가 유언서를 담아놔. 그 겉에다가는 증인 두 명이 어디 사인합니다. 이 사람이 죽은 경우에만 열어볼 수 있는 게 비밀증서야. 이 자필증서는 스스로 거기다 쓰고 자기 주소 그다음에 뭐 주민등록번호하고 도장 꽝 찍어야 돼요. 이게 자필증서입니다. 녹음증서는 녹음을 하는 거고 구수증서는 구선자는 이렇게 쓸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그걸 변호사가 받아 적어. 받아 적어 가지고 이거를 변호사가 이제 이 말이 맞습니까라고 이제 확인을 받으면은 그게 유언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 유언서는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가 하면 사망한 경우죠. 사망 시 발생하는 거지 그 유언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유언서를 만일 3월 1일 날 작성했는데 5월 1일 날 사망하기 전에 즉 4월 1일 날 유언서 내용을 바꿨어. 그러면 3월 1일자 유언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4월 1일자 유언서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상속. 아, 상속 바로 위에 유증은 아까 설명드렸죠. 네, 유언의 형태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이 유증입니다. 그러니까 유증이라는 건 일부러, 그러니까 굳이 내가 증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재산을 떼어주겠다 이거야. 가끔 보면은 부자가 돌아가실 때 내 재산의 일부를 뭐 사회복지재단에다가 기증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그럼 이런 게 바로 유증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것은 일정한 혈연관계,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이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속은요. 유증이라는 건 아까 뭐라 했죠? 유언의 형식으로 의도적으로 남기는 거야. 그렇지만 상속은 설사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민법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친족에게 재산이 재산이 된다. 일정한 범위 친족에게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상속입니다. 상속은 꼭 권리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의무도 넘어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남긴 빚 있죠. 빚도 자식이 갚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남은 가족이. 자, 상속 주체는 자연인이다.
자연이에요. 근데 태아는 예외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고 아까 배웠고요. 상속순위. 상속순위. 1순위는, 1순위는 직계비속. 그러니까 아들과 딸. 직계비속. 그리고 여기에 배우자까지. 그리고 직계비속이 만약에 없었을 때는 직계존속. 부모님이죠.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 요 배우자는 직계 존속의 배우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역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직계 비속이 있으면 요 사람이 공동상속자가 되는 거야. 공동. 직계 비속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공동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만일에 직계 비속과 존속이 아무도 없어. 이게 없으면 당연히 여긴 배우자만 남으니까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 되는 거죠. 혼자. 그다음에 삼순이는 삼순이는 그 형제자매죠. 형제자매. 삼순이는 형제자매.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 이거는요. 배우자마저도 없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이제 형제자매한테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순이는 사촌 이내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형제자매가 없으면 네, 사촌까지도 상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순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지고 처음에 걸리기만 하면 아무나 걸리기만 하면 이 사람이 그냥 상속자가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동순위에 있는 사람은 균분 배분 받습니다. n분의 1로 나눕니다. n분의 1로 나눈 것이 원칙인데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죠. 배우자는 뭐냐면 2분의 1을 가산합니다. 즉 5할이라고 할까요? 5할이라고 합니다. 2분의 1이 아니라 5할을 똑같이 말이죠. 50%를 가산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얘가 만약에 1을 받으면, 직계비속 1을 받으면 이 사람은 1.5라고. 그러니까 직계비속이 1억 원을 받으면 이 사람은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배우자는. 상속순위 받고요.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먼저 사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있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만약에 먼저 사망한다. 그러면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또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을 때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럴 수 있죠. 보면 돌아가신 분의 원래 자식이 그 아들이 상속받는데 그 아들이 먼저 돌아가셨어. 그러면 손자가 상속받는 거예요. 이걸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 상속분은 이미 말씀드렸죠. 원래 균등하게 하는데 이거 하는 가지 예외가 있다.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 유류분이 뭔가 하면 유류분은요, 아까 어떤 법정 상속분이 있는데 혹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유증을 잔뜩 하는 수가 있어. 유증 같은 걸 합니다. 내 복지재단에 내 재산의 50%를 전부 기증하겠다. 이렇게 하면 유증된 거 그것만 빼면 혹시 남은 유가족들에게 법정 상속분만큼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게 유류분이에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요. 자기 본래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2순위와 3순위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3분의 1까지 받아요. 얘네는 없어. 유류분은 없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유증으로 하기로 했지만 결국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액수 될 때까지 요 복지재단으로 주도록 한 돈 중에는 이쪽으로 다시 반환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복지재단이 모든 걸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일단 남은 유가족들의 유류분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다음 페이지에 오면 뭐 상속인 보호 나오는데 그래서 상속 포기 제도나 한전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상속을 아예 포기하겠다. 이거 상속 받게 되면 오히려 아버지의 빚을 뭐 내가 다 갚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한전 승인이란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적극적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내가 소극적 재산을 갚겠다. 빚을 갚겠다. 이렇게 하는 게 한전 승인이에요. 부동산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요거 다음 시간.